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4일 중간선거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학교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한인사회도 유권자 등록을 통해 정치력 신장에 나섭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마치 대학 축제가 열린 듯한 분위기의 이곳. 선거 유권자 등록을 위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 주지사를 비롯해 연방과 주 상하의원들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Locally, here in Los Angeles County, we're electing new members to the Board of Supervisors, a new county sheriff, a new county assessor, down to all the members of the state assembly, half of the members of the state senate. So it's a very, very big ballot with some very important decisions to be made. 오늘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 이곳 칼스테이트 LA를 비롯해 USC와 한인사회 그리고 미 전역 각지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 지난 2012년 처음 제정됐는데 1년에 하루씩 모두 이틀 동안 미 전역에서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도 LA 지역에선 카운티 선거국을 중심으로 칼스테이트 LA와 USC에서 동시에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한인대학생연합회와 한인단체들도 부스를 차리고 홍보에 참여했습니다. 한인사회도 이번 선거를 통해 또 한 번의 정치적 신장을 외칩니다. 민족학교는 선거 동료 전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전화 걸기와 가가오 방문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유급 활동가들로서 지난 3년간 고등학생부터 연장자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1개 연방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36개 주 주지사 선거, 그리고 46개 주의 주의회 선거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날 등록 행사 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는 오는 11월 4일 치러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에 따라 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선거일 15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번 중간선거의 등록 마감일은 10월 20일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녹색기후기금을 최대 1억 달러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116개국 정상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기후정상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개막했습니다.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유엔 외교 무대에 처음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Investing in the chance to unlock new energy industries and jobs can ignite fresh engines of future growth.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추적 재원기구인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pledges up to $100 million to the GCF. 박 대통령은 오늘 새벽엔 기후정상회의에 기후재정 분야 토론회 의장도 맡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에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집트, 우간다 정상 등과도 별도 양국 회담을 가지며 정상 외교를 펼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뉴욕 한인사회 상권이 가을을 맞아 할인 판매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판매가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른바 판매 후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정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쇼핑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소비 심리도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쇼핑객들이 할인 매장을 찾는 이유입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제 돈 다 주고 쇼핑하기엔 솔직히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연말도 다가오고. 그렇다 보니 업체들도 할인 판매 전략을 세웁니다. 업체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 전략.
이젠 고가의 보석도 큰 할인 판매로 고객을 유치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좋고 또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또 그러니까 다량으로 팔아서 조금씩 남겨서 같이 이제 한 사람한테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서울에도 굉장히 이런 행사가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판매 전략의 뒤로 사후 서비스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판매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떴다 사라지는 판매자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잘 사용하시고 만약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무료로 전부 수리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는 요즘 고객과 판매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쇼핑 문화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첫 공습으로 이슬람 국가 IS 대원 등 3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이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방군 IS의 거점을 겨냥한 미군의 첫날 공습은 여러 차례 계속됐습니다. 미사일과 전투기는 이슬람 국가 IS의 주요 거점인 북부 라카 지역과 최대 유전지역인 동부의 데이르 에조르주를 융단 폭격했습니다. 최소 70여 명이 숨지고 3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 5개 아랍 국가가 동참했습니다. 미국은 이와는 별개로 오사마 빈 라덴과 연계된 호라산 그룹을 겨냥해 시리아 북부를 단독 공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들이 미국과 서방 세계에 테러를 계획 중이라는 정보에 따라 공습을 통해 이를 차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공습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While it's not our policy to discuss future operations, I can tell you that last night's strikes were only the beginning.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자 백악관을 출발하기 직전 IS 격퇴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is coalition makes it clear to the world that this is not America's fight alone. IS 측은 공습 직후 보복 공격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정부의 동의 없는 공습은 불법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캐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악의 체제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캐리 장관은 8분여 연설 동안 악이라는 말을 세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고문, 낙태 등이 일상화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21세기 어디에도 없는 만행이라며 즉각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You should shut this evil system down. 공정한 재판도 없이 미국인들을 노동 수용소에 보냈다며 북한의 미국인 억류도 상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세계 각국과 함께 올해 더욱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시다 외무상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을 비판하면서 또 다른 대북 인권 결의안의 필요성에 호응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남북 간 북한 인권 대화를 전격 제안하면서 한국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 reason why South and North Korea cannot hold human rights dialogues as well as broad consultations on humanitarian issues. 북한은 오는 27일 15년 만에 외무상이 직접 유엔 연설을 하기로 하는 등 강한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주도로 한미일이 비판의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북한 인권을 둘러싼 외교적 충돌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혜수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